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가 차 두 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인데요. 블박차는 일방 통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서 오른쪽 차가 멈추는 곳을 보고 아,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는구나 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안 빠르죠? 천천히 가고 있죠? 신호도 없는 조그만 동네 교차로고요. 차 한 대 보내고 오른쪽에 차가 양보해줘서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허허. 블박차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 미니 교차로에서요.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에 차 한 대 지나가고요. 그 다음 차가 멈춰줬어요. 양보를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떡하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검은 승용차가 이렇게 양보를 해줄 때 이 차 지나가고 저 차가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달려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블박차는 아니 오토바이가 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오른쪽 갓길, 길 가장자리 거기 오토바이 다닐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번 사고 분심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오토바이 60, 블박차 40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블박차에게 40%의 잘못이 있어야만 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우선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첫째가 천천히 서행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블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일시 정지라는 것은 바퀴가 다, 네 바퀴가 다 멈추는 걸 말하는데요. 일시 정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 오른쪽 서는 차가 멈춰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때 만일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즉 오른쪽에 멈춘 그 검은 승용차가 아니고 블박차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그렇다면 블박차가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오른쪽에 건물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일시정지해서 보고 근데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오네? 그러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들어간 거 그것이 잘못이다. 따라서 블박차 40이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박차가 들어갈 때 오른쪽에 검은 차가 멈춰줘요. 양보를 합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검은 차가 양보하는 건 보이죠. 오다가 속도를 내리면서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게 보이죠. 보고 앞을 보고 이제 가속 페달 밟아서 나가는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토바이는 저렇게 갓길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자동차 뒤로 가야 돼요. 자동차 뒤에서 같이 기다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근데 저 오른쪽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자전거는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날 때 조심했어야지. 하지만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앞에 차가 서 있거나 차들이 천천히 갈 때는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자동차들이 쭉 달리고 있으면 옆에 오른쪽 공간으로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하지만 차가 서 있으면 차가 서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뭔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왔으면 여기서 블박차 나오는 거 보고 멈출 수 있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자전거였으면 자전거 천천히 쓸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왔어요. 만일 자전거에 사고였다면 블박차에게도 혹시 한 20% 정도의 과실은 거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빠르게 달려왔어요. 양보해준 검은 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빠져줘야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려는데 어떻게 탁 들어오면은 언제 브레이크를 발으로 옮깁니까? 발이 옮겨지는 순간 벌써 부딪히는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지금과 똑같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블박차에게 누가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분심위에서는 블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100대 0으로 판결되어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바로 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